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먹이시는 강아지 보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보양식을 드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요, 보양식이라는 메뉴, 뭐 그 레시피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구하기 비교적 쉬운 단백질 공급원을 사용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진 현대에는요, 보양식이란 말은요, 마케팅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보양과 유사한 음식들은요, 뭐 개고기, 장어, 타락죽 같은 유제품들로요, 주로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즉, 보양식이란 말은요, 우리가 제대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살던 시절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섭취함으로써 몸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식약동원에 적힌 말대로요, 그 시대에는요, 밥상에 보약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은요, 단백질과 지방이 지나치게 풍부해진 근래에는요, 음식이란 건강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 더 이상 충분 조건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만 되면은요,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양식이 필요하다며 우리 애견인조차도 강아지에게 보양식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주로 황태죽을 주기도 하고요, 뭐 닭을 통째로 삶아서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강아지에게 뭐 무언가 먹여서 기운을 차리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은요, 보양식이라고 불러도 손색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양식의 단골 식재료는요, 북어입니다. 말린 명태를 물에 끓여서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형태인데요, 저지방의 고단백으로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숙취에서의 도움을 주어 해장국으로도 굉장히 사랑받는 재료입니다. 이 북어가요, 강아지의 보양식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요, 여기에 동의하는 수의사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요, 부족한 단백질을 더 이상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요, 대부분 단백질 과잉이 문제이지 영양 결핍 상태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강아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요, 여기에 들어있는 높은 함량의 단백질이 강아지에게 소화와 흡수가 잘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좋은 단백질이라 하더라도요, 강아지가 소화하고 흡수를 잘 못한다면은요, 강아지 장의 입장에서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요, 뭐 노견이나 어린 강아지들이 북엇국을 먹고 췌장염으로 병원에 와서 고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먹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요, 그 성분이 몸에서 정말 부족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북엇국이든요, 명태국이든요, 뭐 삼계탕이든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아미노산 등은요, 이미 우리가 강아지에게 먹이는 양질의 사료에 차고 넘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사료에 있는 여러 단백질과 지방 성분들은요, 강아지가 소화하기 편하게 이미 가공된 형태로 들어있어서 소화와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 형태의 영양 성분을 소화하기도 어려운, 더군다나 균형도 안 맞는 높은 비율의 단백질 형태로 공급을 한다면은요, 오히려 탈이 나기 쉬운 게 당연합니다. 또한요, 야생 시절의 식습관을 유지시키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뭐 보양식으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에 익숙치 못한 강아지거나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견의 경우는요, 당연히 소화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더구나 닭에 들어있는 뼈 자체는 이물로 내부 장기에 상처를 주어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생닭이라면은요, 제거되지 않은 갑상선과 같은 각종 호르몬 장기들로 인해서 강아지의 호르몬 불균형마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 급여 방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던 시절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여러 이유를 붙여서 고기를 먹거나 우유를 먹던 그런 시절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사실 차고 넘치는 영양으로 인해 지금은 무언가를 덜 먹어야 건강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요, 뭐 우리 강아지들에게 보양식의 정의를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보양식이라는요,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이기보다는요, 소화되기 편하고 강아지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먹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형태든 강아지가 즐거워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기만 한다면은요, 또 소화만 잘 시킨다면은요, 그것이 보양식 아닐까요? 강아지 몸에 좋은 음식은요, 이미 사료라는 형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져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들어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굳이 소화하기 힘들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음식을요 보양식이란 명목하에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위해 만들어져 나오는 소화하기 편한 좋은 사료나 간식은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요? 더불어서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우리 사람들의 보양식 문화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보양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